네, 매니저분 같이 들어가시는데요? 되게 잘 챙겨주신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어, 근데 이제 매니저님도 같이. 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고요. 부부예요. 아, 네. 본인이 아이고.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혼자 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살 떠나가세. 나도 모르게 줄 것이 있으면. 오늘은 쉬어. 자꾸 연습하면 또 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아유, 왜 평소에는 맨날 연습 좀 더 하라고 그러더니 왜 그래 오늘따라.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사실. 어, 목은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 계속 해야 돼. 아이고 참. 너와 나 운명인. 정말 이 사람이 노래방 가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진짜 노래 노자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한다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주부라는 타이틀을 보면은. 노래를 하고 싶어는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설마 하겠나 싶었죠, 그때는. 그냥 이제 저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자, 아이고. 몰래 도둑 오디션을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상을 또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하나? 내가 해도 되나 보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도 제가 막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나와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금미는 저 무대에 서야 되겠구나. 저 무대에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모습을 지켜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